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라시아 댓글 뉴스 허경길입니다. 아이린,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아이린 씨 한 영상이 올라옵니다. 게시물에는 백화점에서 갑질하는 아이린이라는 설명이 붙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아이린 씨가 뭔가 좀 불편해하는 모습이 좀 남겨져 있고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저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행사하러 갔다면 분명 본인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평소에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네요. 아이린을 너무 나쁘게 몰아가는 것 같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이번 일로 너무 공격당하네요. 영상만 봐서는 엄청 신경질적으로 보인. 스태프들이 아이린에게 나쁜 짓을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게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MC를 했는데도 번호 교환 안 했다는 박보검 재평가. 아이린도 아이린인데 평소 내 표정이 어땠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주변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다. 뭘 저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은 거야. 저러기도 쉽지 않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이린 화내지 마라. 그리고 욕도 하지 마라. 라고 아이디 신데렐라 서인만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의미심장하네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아이린 이 이름의 뜻이 평화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아이린 씨에게 평화가 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